오늘도 안녕하세요. 드림지게 차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작업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동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 작업은 고소 작업 대 리프트 상차입니다. 리프트 한 대만 실어주면 되는 거죠. 임대할 때는 셀프 로다로 갖다 주시는데 반납할 때는 그 차가 안 오면 이렇게 지게차로 실어드려야 돼요. 간단한 일이지만 뭐 지게차나 크레인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죠.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마냥 좋지가 않아요.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 지게차 부르시는 분들이 이 간단한 일 하면서 기본 요금 받아간다고 꼭 요금 깎으려고 하시거든요. 그러나 지게차 요금에는 이 지금 요 하는 요 일만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.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게차 이동 거리라든가 또는 사무실 운영비, 뭐 세금 등등 많은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일이 항상 이렇게 간단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. 이렇게 간단한 일이지만 여기도 많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. 리프트가 좀 크게 보이면은 지게발을 좀 많이 넣습니다. 그러면은 지게발에 뒷접점이 밀릴 수가 있어요. 곧그 화물차 사장님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죠. 하여간에 지게차는 하차할 때나 상차할 때나 이 바닥 부분 외에는 어디가 다른데 닿아서는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팁을 드렸는데 옆에서 봐주시는 분한테 어디를 봐달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. 지게발이 뒤에 적재함에 걸리니까 뒤에 적재함에 지게발이 걸리는지 봐주세요. 꼭 말씀을 하세요.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프트만 보지 지게발이 나와 있는 걸 생각은 안 하십니다. 더구나 소형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지게차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신 경향이 많이 있어요. 항상 그 무엇을 봐줘야 될지를, 어디를 봐줘야 될지를 꼭 신호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. 물론 이 상하차할 때뿐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실례를 들어서 불과 어저께 일인데요. 어저께 그 레미타를 하차하러 갔었어요. 레미타를 한 팔레트에 2톤씩 나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뜨려면은 지게발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. 즉, 앞으로 지게발이 30cm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 레미타를 하차할 때 앞에서 그 용역하시는 분이 지게차를 인도해 주셨는데요. 너무 앞으로 자꾸 가라 그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탁 부딪히는 겁니다. 튀어나온 지게발이 앞에 계단 올라가는 대리석을 툭친 거죠. 즉, 그분은 레미탈만 보고 지게발은 보질 않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. 다행스럽게도 그 대리석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지, 잘못하면 그 깨지거든요?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? 어쨌거나 두 번째 일 하러 왔습니다. 두 번째는 혹강판 하차입니다. 이것도 달랑 한 번인데요. 이건 한장한 장은 가볍지만, 한 번에 뭉치면 상당히 무게가 나가요. 물론 뭐 이거를 혼자서 하나하나 내리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. 여기서 화물차가 그냥 우회전해서 이렇게 각만 꺾어주면은 그냥 한 번에 뜨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오른쪽 짐 때문에 차를 다시 대달라 그런 건데 이래서 이럴 경우도 차를 어떻게 대달라고 정확히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? 근데 지게차도 안에가 시끄럽고 저 화물차 기사분도 밖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다시 대주시는 거예요.
뭐이 정도도 뭐 내리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, 사실은.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은 아까처럼 거기서 우회전해갖고 딱 차를 돌려대줬으면 한 방에 더 편하게 뜰수 있었죠. 한 번에 작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뜨는 것이 편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, 서로 간에. 만약에 대형 화물차였고 짐이 많았다면은 그 차량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대부분 3.5톤 이상 그 사장님들은 차를 잘 대주셔요. 확실히 지게차 작업 많이 하시는 그 대형 차량들은 그 어디다 차를 대면은 서로 편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곳을 잘 찾더라고요. 간혹 저희 영업용 지게차는 지게발이 길어갖고 대부분의 차들은 한쪽에서 물건을 뜰수 있는데 그걸 착각하시는 분은 가끔 계시긴 해요. 어쨌든 이 짐도 상당히 간단한 일이죠.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게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. 만약에 저기 저 회장님께서 혼자서 저걸 하신다 그랬으면은 얼마나 힘들고 귀찮으시겠습니까? 이렇게 간단한 짐이라도 항상 그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. 이게 지게발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 컨테이너에다 이 물건을 바짝 붙여야 되잖아요. 그럴 경우 지게발로 저 컨테이너를 건들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결과는 뻔하겠죠. 결과요? 세게 밀면 컨테이너가 찌그러지는 거고, 살짝 닿으면 기스가 나는 거고, 아예 안 닿는 게 최상의 방책이죠. 그래서 조심조심, 항상 조심조심 긴장 풀지 말고 하세요. 이렇게 보기에는 녹도 슬고 이렇게 보이는 컨테이너지만 다 소중한 거잖아요. 조금 뭐 기스가 나거나 찌그러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. 다 저분들에게는 소중한 겁니다. 저거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기스 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. 오늘은 간단한 작업 두 개를 한 번에 묶었습니다.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